강진군이 지난 10일 열린 전라남도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2021년 전라남도 농정 업무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. 강진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농특산물 구입국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, 코로나 위기 속 생화 직거래 판매 등의 주요 농정 시척에 대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. 강진군은 2018년 대상, 2019년, 2020년 최우수상 수상 등 4년 연속 수상에 성공하는 등 선진 농업군으로 위상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. 특히 강진군은 농특산물 주요 소비처와 원거리인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택배를 이용한 소비자 직거래 판매와 구입 고객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2021년 272억 원을 달성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제17회 지방자치 경영 대전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.